제7광부. 젊은이들에겐 낯선 이름입니다. 저희 혹시 그 7광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7광이요? 저 7광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7광부. 7광부. 영어요? 영화로 아세요? 네. 괴물 나오는. 괴물 나오는. 네. 혹시 7광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가 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요. 하지만 제7광부 하면 한때 가슴이 뛰었던 세대도 있습니다. 7광부? 네. 7광부 노래? 뭐 제7광부 그거? 네네 맞아요. 검은 진주 뭐 이러는 거. 네네. 그거 왜요? 제7광부 검은 진주. 검은 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7광부 검은 진주. 핵심이 그거지. 기름이 그 검은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보석같이 귀화되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유전을 발견해서 7광부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그렇게.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 남쪽 바다 제7광구에서 유전을 찾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니 그 대륙봉 그 우리가 탐사해가지고. 네네. 그거잖아. 우리가 저기 뭐 석연한다고 그때 박정희 때 막 난리 났었잖아. 제7광구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온 것이 바로 그 무렵 정난이 씨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제7광구 노래를 만든 사람은 작곡가 이승대 씨. MBC 뉴스데스크를 보던 중 영감을 얻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7광구 노래가 발표된 것은 1980년 1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이 그의 가을 정난이 씨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노랫말 너무 잘 썼다고. 우리도 산유국이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GNP가 무지무지 올라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삶을. 어마어마한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국보다 더 우리가 이 아마 세계에서 이 정도의 매장량이라고는 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7광구에서 석유가 소산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국민들은 독재정권 아래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동중국해의 해저 지질을 탐사했습니다. 당시 나온 보고서가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동중국해에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제7광구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머리 보고서가 나오자 정부는 즉각 대륙붕 석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각국이 설정한 대륙붕 광구가 무려 17개. 상당수 광구에서 영역이 겹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PD수첩은 외교사료관의 자료 더미에서 제7광구 관련 외교 문서를 선별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외국 석유회사와 체결한 석유 탐사 협약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후쿠오카 대학의 안도 준코 교수는 오랫동안 한일 대륙붕 갈등을 연구해왔습니다. 韓国側に対して韓国が考慮中の大陸棚航空設定は我が国の大陸棚に関する権利にも影響を及ぼすので我が国としては多大な関心を有しており韓国の海底航空設定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我が国に十分に通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旨を申し入れています。 당시 북해 대륙붕 소송의 추이를 주목해온 젊은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30살의 권병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권병현 씨가 소중히 간직해온 미공개 자료를 PD수첩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가 아니라서 이걸 묻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다른 데도 이걸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 당시 권병현 사무관이 집필한 대외비 문서입니다. 대륙붕 자연 연장설을 바탕으로 일본 앞바다까지 대륙붕 관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일 벌려? 권사무관 왜 쓸데없는 일 벌려 하는 분도 여기 한 분 있었어.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장관님한테 오케이 이거 올립시다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책이에요. 그러던 중 북해 대륙붕 판결이 나자 당시 정부는 권병현 사무관에게 비밀리에 관련 법안을 만들게 했습니다. 당시 3급 비밀로 분류됐던 이 문건. 1970년 정부는 이 법에 따라 7개의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이 중 제7광구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바다까지 뻗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동중국해에서 영역에서 중간선을 훨씬 넘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으로서 우리가 선포한 영역이 이 한국 영토하고 거의 비슷한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광구를 설정했다고 그 대륙붕이 우리 영토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해에서 광물을 개발할 관할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주권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7광구가 우리 영토라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뭐 관람부처나 이런 데서는 자꾸 해양 주권, 해양 영토 뭐 이러시는데 그거는 대단히 좀 일반 국민들한테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지가 없지 않으나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한국이 제7광구를 설정하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7광구 때문에 경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사하는가 하면 제7광구 설정이 한국의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 차원의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민간단체인 한일협력위원회를 이끌던 야스기 가즈오 씨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7광구 공동개발 방안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고민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일본서 나오는 대륙붕과 이렇게 교차지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말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은 결국 공동개발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문입니다. 제7광구 일대의 대륙붕을 한일 양국이 50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륙붕 석유 탐사에 나선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파동이 나와. 100원 얻은 게 200원 되고 200원 얻은 게 달러 값이 그냥 순식간에 저 달러하고 원화가 그냥 차이가 순식간에 그냥 고비되고 그러니까 말도 못했어 그때는 힘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샘솟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바다 및 석유의 보고를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1975년부터 포항에서 정부 주도로 석유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네, 당시 시추 현장에서 처음 나온 가스에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입니다. 가스가 나올 당시 감격했던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이없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감격이었겠죠. 그런데 분석 실험 결과 포항에서 나온 것은 원유가 아닌 이미 정제된 경유였습니다. 기름이 나왔다 해서 기름을 파간 청와대하고 직접 직통전에 연결돼 있고. 이런 사실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다.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TV로 보다가 만세를 부르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막 야 이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산유국 대열에 들어갔다. 그 정부에서도 그걸 많이 막 홍보했잖아 박 통이. 우리도 이제 막 산유국 되니까 조금 있으면은 뭐 딴 나라 부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퍼날랐습니다. 제7광구에서 세계적인 유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신기루 같은 뉴스였습니다. 대륙붕의 수심은 대략 200m 안팎. 이 바다 밑에 어떻게 석유가 매장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구역을 9개의 소구역으로 나눠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습니다. 석유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모여 있습니다. 먼저 석유가 생성되는 퇴적층, 즉 근원암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석유를 함유할 빈 공간이 있는 저류암이 있어야 합니다. 석유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석유가 이동하지 않도록 가둬둘 덮개암이 있어야 합니다. 석유는 주로 이런 배사 구조에서 발견됩니다. PD수첩은 대외비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동개발구역 7소구역의 지질탐사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배사 구조를 두 곳 발견했다고 돼 있습니다. 탐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동개발구역 가운데 특히 유망한 7곳을 선택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가스가 발견됐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 기자가 취재한 현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남방 330km 해상. 5천만의 이 어머니 머무는 시추선 백령5호입니다. 그동안 가스가 여러 번 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 분출됐다는 것은 뭐 제가 휴가 중에 한 번 나왔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5천만의 그 염원이 담겨 있는데 한 달 후면은 판명이 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누구나 소망입니다만은 오르지 않은 것은 뭐 하나님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 근무하시다 보면은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뭐 진조가 안 보입니다. 1978년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탐사 실적란에 약간의 가스 발견, 경제성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석유공사가 25주년을 맞아 펴낸 책입니다.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를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탐사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これまで 実施された 第5小区域 および第7小区域の試掘結果については 商業化可能量の石油天然ガスの発見に至らなかった。 2002년 한일 양국은 가장 유망한 광구로 기대를 모았던 이소구에 대해 3D 즉 입체 물리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석유가스 추정치 3,600만 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탐사 결과를 근거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소구를 시추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당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시추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공동개발구역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본 외무성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JDG, 즉 공동개발구역의 탐사 결과에 대해 상업성이 없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D수첩은 이소구 3D 물리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석유가스가 아니라 가스 1.8TCF를 발견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스를 석유인 양 무게로 환산해 석유가스 3,600만 톤이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5TCF 이하는 중소규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가스전은 기존의 공정으로는 상업화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소구에서는 1TCF가 넘는 가스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8TCF라는 것도 유망구조 다섯 곳에서 발견한 탐사 자원량을 모두 더한 양이었습니다. 3,600만 톤은 의미가 어떤 건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건 그야말로 추정치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억 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보고할 당시에 우리는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한 건가? 그래? 더 할 말이 없네. 왜 합산한 탐사 자원량을 발표했던 것일까? 석유공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거절했습니다. 석유공사와 산자부는 국회에 자료 제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위원회 명의의 자료 제출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거듭 여러 차례 정중하게 석유공사의 JDG 7광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무자선에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료 제출이 계속 거부당했고요.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산업부에서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정보가 부족해 공동개발구역 현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산자부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탐사 자료, 또 시추를 했다면 시추 자료, 또 경제성을 그런 자료를 기초로 그 해석을 해서 내놓은 어떤 연구 결과, 이런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계속 주지를 않았고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다. 비록 대형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7광구 지역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협정 만료 시점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협정 만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외교통상부는 공동개발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도 협정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PD수첩에 보낸 답변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은 1974년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됩니다. 협정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